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지. 말도 못 하고 받았지.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도 기분 좋게 살아야 되지. 남은 인생을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살아보여서 얼마나 그거 막 사람이 괴롭겠습니까?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14년 6월에 이제 오셨었거든요. 처음에 어떻게 수술 받으셨었죠? 천만에 대구서 두번 수술 받아가지고, 예.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, 그리고 세 번째 수술을 받았어요. 한데 거기서. 그러니까 받아가지고, 세 번째 받아가도, 아이, 도저히 더안 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환불 해준다 하는 게 이래. 또, 딴 데 또 갔어요. 대구에서. 또, 딴 데 두 군데 더 가보니, 안 된다. 그래가지고, 어디를 갔나면, 대구서는, 영남대. 예, 영남대학에 제일 잘한다 하면 그거 가러 가는 거야. 그거 가니. 그래, 서울 가러 가는 게 자기네들도 자신이 없다고 하면 그 이제 교수님이. 그래, 환불 받아가지고, 그러게 일이 안 하십니까? 그 굴곡형을 하셨지 않았어요? 예, 처음. 굴곡형 했어요. 예. 굴곡형을 여러 번 하셨다 잘 안 돼가지고, 결국에. 예. 감염이 돼서 다 제거하신 상태로 오셨었다, 그죠? 그때 예. 올 때 제거한 상태에서 왔지. 그쵸. 예. 그래서 그때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예. 썼던 게 실린더가 12cm밖에 안 돼요. 예, 예. 되게 짧았어요. 예. 그랬다가 현재 지금 바꾼 실린더는 16cm짜리로 바꿨네요. 그러니까 예. 4cm가 길어진 거예요. 아, 그러나 이게 많이 길더라, 그때 가면. 예. 이제 음경 임플란트를 했다가 예. 감염이 되면 예. 크기가 한 50% 정도 줄어요. 감염이 되면요? 예. 그 예. 선생님, 감염이 되신 상태였던 거예요. 감염이 예. 되고 나서 제거를 하면 안에가 굉장히 단단하게 변해요. 예.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. 예. 그래가 뭐 하겠다 하는구나. 정말. 그랬다가 감염이 돼서 작아지고 단단해지니까 예. 제대로 된 사이즈 임플란트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작은 걸 넣었다가 예. 한 2년 뒤에 선생님 예. 경우에는 1년 뒤에 음경이 이제 잘 자라서 크기가 회복이 돼서 예. 지금 길이를 바꿔서 지금에 오신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술 여기 오셔가지고 두 번을 하셨는데 두 번째 수술한 지로 올해가 지금 16년에 받으셨으니까 올해가 한 4년째 되신다고 예. 보시면 돼요. 사실 제가 봐도 음경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 나잖아요. 지금. 굉장히 차이 나요. 예. 감염이 돼서 제거하고 난 뒤에 재수술 딱 그때 처음 수술 받으셨을 때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예.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. 예. 이게 처음 수술은 마음에 안 드실 거라고. 그렇지. 처음에 한 거는. 예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예. 그 감염되고 나서 처음 하는 수술은 사실 의사들은 정말 힘든 수술인데 환자분들이 아 이거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. 예.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예. 환자분들 마음에 들 수가 없어. 예. 그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때 수술하는 거는 막 기초공사 하는 거다 보셔야 돼요. 예. 그리고 나서 한 2년 지났을 때 예. 그 수술이 정말 어려운 수술인데 예. 그거를 잘 해결해 놔야 2년 뒤에 좋은 예. 제대로 된 사이즈를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예. 그때도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했어요. 이거는 무조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수술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믿고 걔가 그래 아 책임지고 수술해 준다고 하니 무조건 믿고 해야 되겠나 싶은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뭐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리 오늘 오신 거는 사실은 이제 펌프 조작이 조금 어렵다 해서 오셨잖아요. 예, 그 조작을 할 줄 몰라가지고 예. 네, 4년간 잘 쓰시다 갑자기 내가 잘 안 된다 하셨는데 예, 갑자기 잘 안 됐어요. 그럴 때 환자분들이 이제 고장이 났나 자꾸 걱정을 하세요. 예, 고장 난 줄 알았어요, 제가. 예, 근데 그 올라오면 얼마나 걱정했는지 또 수술하러 가면 우엿고 싶어가. 네, 이 고장이 흔하진 않아요. 예. 그래서 특히나 이제 두 번째 기계를 넣은 것 자체는 사실은 사이즈가 맞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. 고장이 적거든요. 예. 네. 손에 힘이 그럼 내가 약해져서 그런가? 그것도 아니에요. 예, 지금 시긴들 해보니 뭐 힘 하나도 안 들어도 삭삭 되더라고요. 나는 막 이래도 안 되는데 집에서. 원래 수술 받는 대부분의 환자분들 연세가 많으세요. 예. 보통 60대 이상에서 예. 받으시니까 기계도 그렇게 디자인해놨어요.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받는 연령이 70대예요. 예. 그러다 보니까
뭐 손에 힘이 엄청 좋을 걸 생각하고 기계를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. 그렇지. 그러니까 힘이 없, 그러니까 부드럽게 조작을 해도 잘 돼요. 예, 부드럽게 해도 되대, 예, 지금은. 근데 이제 이게 잘안 된다고 힘을 막 이렇게 쓰면은 더 되는 게 아니고 더잘안 돼요. 예. 그래서 그래서 그러든가 봐, 예. 그래서 요령이 필요하시다 보시면 예. 그러니까 잘 됩니다. 오늘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펌프했을 때 강직도나 아니면 형태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으시거든요. 이제 좋아요, 지금. 지금은 사실 뭐, 이거 뭐, 조작만 내가 할줄 몰라 그렇지. 조작을 이제 배워놨으니, 뭐, 아무 그거 없어요. 아주 좋아요. 또 환자분은 옛날에 또 다른 데서 수술하고 고생을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지. 말도 마구 받았지. 그런 경우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더막 자라보고 놀란 가슴,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게 뭔가 궁금하실 때는 바로바로 연락을 주세요. 속 끓이지 마시고. 그러니까 그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니에요. 예,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 와서 이래 연습을 이제 가르쳐주고 해보니, 아, 문제 있을 게 하나도 없었네. 그런데 수술하러 가까 집에서는 얼마나 겁을 냈던지. 또 수술해야 된다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철렁 예, 내려앉죠. 그, 막, 그거 제일 걱정이 되는 일이에요. 이게 자주 할 그런 건 아니에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, 사실 뭐이 수술은 처음에 수술할 때도 그리고 수술을 계획한다던가 뭐할 때도 항상 다시 안할수 있게끔 하는 게 좋아요. 아마 앞으로 괜찮으실 거예요. 예, 고맙습니다. 원장님, 하여튼 제가 참 고마워가지고, 참제 2의 인생도 살고 있고, 예, 실제로. 남자가 참말로 발기가 안 되고 그런 것도 막, 나이 관계없이 사는 맛이 안 없겠습니까? 그래, 나이 들어도 그 걱정 안 하예. 아이, 완전하게 고마워. 제 2의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아, 나이 관계없이. 사람이 그게 막 고마워. 엄청나게 행복한 길이에요. 마음속으로. 제가 막상 수술을 하고 보니, 수술 안 하는 사람들을, 이 친구들이 이 얘기 들으면 불쌍해요, 진짜. 뭐돈 아깝다 하고, 그거 말라고 하나, 이 세상에. 아이고, 참. 네 인생 누가 살아줄 사람도 없는데, 네가 살지. 뭐 하루를 살아도 좀 내가 만족하고 살아야 되지.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 그래서 하노 싶은 게,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도 기분 좋게 살아야 되지. 남은 인생을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살아보여서 얼마나 그거 막 사람이 괴롭겠습니까? 돈으로 가지고는 그 이야기가 안 되지, 솔직한 말로. 젊었을 때막 한때 굶어도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법이 몰랐는데,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즐겁게 살수 있는 거, 그게 막 제일 큰 재산이야, 나이 무보니. 막 내가 괴한다 그러면 이거 없어도 잘 산다 그러면 뭐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치료를 고민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야, 스트레스 받는 거는,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는 이제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나이 많은 사람들, 우리가 뭐 아침에 조기 운동도 하고 등산도 많이 안 갑니까? 할 일이 없어.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 하다 보면 또뭐 여자친구들도 생기고, 그래가지고 뭐술 한잔 물어가자, 뭐 농담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래 하면, 예, 사람이 첫째 발기가 안 되면 기가 죽어버리고, 그, 귀찮아요, 전부 다. 귀찮아요. 그런데 발기 어디 가면 용기가 나는 게, 아이고, 돈 이거 가 있으면 뭐하노? 그래, 쓰자. 늙으면 돈을 써야 된다 싶어가, 그래, 가자, 막, 내 살게, 막. 이러면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, 기분도 좋고, 친구도 많아지고, 예. 연세가 드실수록 친구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, 보면. 아이, 그게, 예, 발기가 안 되고 하면 친구도 없어져요. 왜냐, 본인이 용기가 없어가지고. 이성을 만날 용기가 안 나는 게 돼요. 그러니까 꼬리를 딱 내려보니, 이성에 대해서는. 이성 아닌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는데, 이성하고는 절대 친구 안 돼요. 참 무슨 성관계가 아니고, 나이 들수록 여자친구들이 생기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좀 통하고 하면, 손도 잡고 걷고 이래 보면, 엔돌핀이 팍팍 생기예요. 아, 진짜입니다. 스트레스 좀 받던 것도 확 풀려보고, 예. 그러니 그게 원인이 어디서 나오나 그러면 전부 발기에서 나와요. 발기에 자신이 없으면, 그거 고마 귀찮고 고마 겁나는 길이야. 여자가 손잡지 해도 겁나는 길이야. 혹시나 예. 혹시나 또 무슨 이상한 요구하면, 아이고, 우였고, 겁부터 나는 길이야. 근데 여기 와서 그 수술하는 바람에,
완전 제 인생을 사는 택이지. 아무튼 오늘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아닙니다. 제가 무시한 고맙습니다. 아유. 정말. 이제는 뭐 전화할 일도 잘 없지 싶습니다. 오늘 많이 좋은 걸 뭐 다 되어가가지고. 뭐 저희는 자주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. 예. 네. 정이 안 되면 또 올라올 테고요. 예. 예.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 예. 예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원장님 고맙습니다.